있나? 야, 아이조크로 돼 있어요. 야, 간지나는데? 어, 아이조크. 아이조크라고 제가 이제 회사 이름을 딱 등록을 해놨는데 컴비텍스에 왔습니다. 대만에는 온 지 이틀 차고 컴비텍스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2일까지니까 아마 금요일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이 이제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 일정. 아직까지 목이 안 나왔습니다. 1일차인데 아무튼 이제 방문 등록이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는데 등록을 하고 나서도 이제 방문을 해서 이걸로 비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행사장에서 좀 이제 제품들을 보는 걸로 하고 들어가 봅시다. 아. 엘가토존이에요? 저기 그러면 LP 스탠드도 화이트가 있는데 저거는 그냥 전신만에 두는 거죠? 그러면 마이크 스탠드. 아, 저게 눈썹이 되게 좋으시네. 대부분 분들이 보고 가셔도 잘 모르시는데 저게 저희가 이번에 새로 출시할 제품이에요. 7월이나 8월 달에 출시 예정이고요. 그전에 블랙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이크가 화이트가 나왔는데 매치 잘 안 되잖아요. 화이트 안 새로 나올 거고요. 여기 이제 페이스캠 프로네요? 예, 이거 페이스캠 프로인데 저희 지금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프레임은 이쪽이 훨씬 많네. 이제 이 헤드셋이 HS 시리즈가 새로 나왔었잖아요. HS65, 예, HS65. 네. 근데 HS 말고 원래 게이밍 쪽에는 보이드. 그쵸. 네. 보이드가 따로 있는데 걔는 신제품이 딱히 예정이 된 게 없나요? 보이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뭐 저는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한국 소비자들 원래 보이드 디자인 좋아하시고 그 착용감 정말 좋거든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마우스가 정말 많잖아요. 뭐 세이버도 있고 뭐 등등. 이제 혹시라도 제가 알기로는 신제품이 나온 거 자체는 조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저기 아, 올해 아 올해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저희가 그 캡니크 허브에 네. 재밌는 기능 하나 있는데 아이콘택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 이게 엔비디아 맞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거 예, 예, 아 그거를 SDK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예, 사용할 수 있게 주는 예, 예.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아시죠? 네 눈을 안 쳐다보고 있어도 맞아요. 이제 이렇게 쳐다봤다가 그쵸 아래 쳐다봐도 앞에 쳐다보고 있는 그래서 이제 뭐 대사를 보면서 예, 예. 정면 보는 것처럼 약간 하게 해주는 아 아니 온라인 강의 들을 때 돌더라도 나 아 그쵸 이게 그 LG에서는 이미 국내 출시를 했고 이 패널 쓴 제품이 ASUS에서도 동일한 패널 써서 그거는 아직 국내 출시는 안 했지만 해외 출시한 상황이고 근데 이거는 국내 출시기 대략 언제쯤? 지금 컨테이너 실려 있어요. 그럼 인증은 됐다는? 인증 다 됐어요. 아 그럼 생각보다 근실 내 나올 수 있겠네요. 이게 IQ 링크 허브입니다. 이게 이거 하나로 최대 14대까지 지금 연결 가능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7대 7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4대까지 가능하시고 체인으로 연결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버스 체인으로 여기 연결되고 그러니까 각각으로 갈 필요가 없고 여기 연결되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연결되고 그럼 펜은 지금 케이블 없이 접점 예, 방식인 예, 거죠? 예, 예. 이제 펜은 또 마그네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연결할 때 한쪽 부분에 커넥터를 꽂으시고 이쪽에 채우는 거 그냥 그러면 여기 이게 지금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이게 맞았을 때 그냥 자성으로다가 갖다 대면 또 하나 특이점이 선이 두 개 나오잖아요. 뭐 이제 RGB 컨트롤하고 또 파워도 나오고 아 그쵸 그쵸 없습니다 선이. 오 그렇네요? 네 선이 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아예 여기에 예, 예. 돼 있네요. 전혀 꽂을 필요 없어요. 직접 깔끔한 이유가 선이 다 안으로 감춰져 있고 이게 USB 2.0 예, 지금 예, 원래처럼 연결되는 거고 예, 이게 이제 SATA 전원으로 예, 들어가는 거고 데이터 USB는 이렇게 이쪽에 구해내는 것처럼 양쪽으로 지금 나눠져가지고 소리 안 보이죠? 확실히 깔끔하네요. 밴더볼 신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옛날에 LG 거는 본 적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기는 거구나. 얘는 한쪽만 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장점은 될 수 있죠. 아 그거 그냥 잠깐 할 수 있어요. 오. 아. 예, 예, 예. 신기하네요. 약간 모아가지고 온 데인가봐요. 중소기업들 모아서. 근데 엔드게임 기어가 있거든요. 도키도 있고 아마 마우스 전시대 있을 것 같아요. XM2WE의 약간 미니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 공개한다고 했거든요. 요! OP1WE 이건가봐요. OP1이랑
오퓨어 더블리. 오! 오 쉘이 다른데? 원래 쉘이거든요 이게? 아 이게 이제 이번에 발매된 XM2W 저희 집에 XM1이 있고 XM1R이 있는데 그거에 무선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유선 버전이고 이게 무선 버전인가 봐요. 야 이거 맛있다. 피트도 좀 독특하게 들어가네요. 피트가 원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군형은 파놨는데 이렇게 들어갔어요 피트가. 아! 요게 이제 기가바이트에서 B2B로 만든다고 했던 그거거든요. 진짜 순행. 물은 아니지만 담궈가지고 서버를 시키는 팬을 쓰지 않는 방식에 엄청 신기합니다. 화면이 뭐예요? 게이머스 넥서스. 포토 하나 찍어달래요. 아, 영상 찍고 있어요. 영상 찍고 있어요. 허수 신기해가지고 실용성 재료 빌드. 요것도 디자인 원툴 빌드. 간지나게 만들었다. 오, 뭐 있어요? 위치 연동해가지고. 오! 신기하네. 이거 그거. 요. That is the world's best mouse. 아, 야. 생각보다 엄청 작네요. 어?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한국의 100만 유튜버예요. 아, 눈쟁이님이라고. 아, 눈쟁이님 맞아요. 저 친구가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쌩이 같은 거 같아요. 아, 네. 네. 아, 역시 아닙니다. 한국의 위상을. 아, 역시. 대단하시네. 네. 요, 저희 대표님 한국 대표님. 어? 불러보니까 어때요? 볼게. 제 기준에서는 네, 다 네. B2B가 워낙 많아서. 네. 아무튼 저희 저 라이브 준비할게요. 네. 거기 가야 돼요. 에버미디어 눈쟁 세팅. 이제 세팅 들어갈 때 캡처보드의 거의 80% 이상이 에버미디어 제품으로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좋다. 근데 그 여기서 이제 또 신제품 발표도 제가 기다리던 HDMI 2.1 그거를 이번 컴퓨텍스에서 공개를 했다고 해가지고 초대고 받은 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DMI 2.1 내장 캡처보드 GC575, 573 같은 경우가 이제 HDMI 2.0을 지원하는 사실상 제가 세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캡처보드. 저도 쓰고 있고 이제 외장형도 제품이 같이 출시가 됐네요. 요거가 이제 GC553 G2라고 합니다. 포트 자체는 그냥 기존에 들어가던 제품들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들어갔어요. HDMI 인, 아웃 당연히 이제 패스로 지원을 할 거고 마이크 인 그리고 라인 아웃 이렇게 두 개까지 지원을 하네요. 색깔이 핑크도 있고 화이트 이렇게 두 개로 나오네요. 색깔은 일단 이쁩니다. 여기 이제 외장 같은 경우는 적혀있는 스펙이 이제 4K 144, HDR 그리고 VRR 둘 다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캡처 같은 경우는 4K 60 이게 이제 GC575 요것도 이제 HDMI 2.1을 지원하는 친구고 패스스루 지원을 합니다. 내장형 제품이기 때문에 뭐 오디오 관련 편의성이나 그런 기능은 딱히 없는 걸로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4K 144 둘 다 지원하고 제로 레이턴시라고 하는 거는 패스스루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 여기 LED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이 두 개 제품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아직 전하지는 않지만 299달러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뭐 피드백 있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가격 제가 어느 정도 뭐 동의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299달러면은 국내 가격으로 35에서 40? 좀 넘게 지금 GC573이 30원도로 알고 있는데 40일 넘지만 않는다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컨트롤 할게요. 네. 이거 그러면 출시 1일도 안 정해졌나요? 네, 이 두 가지는 8월쯤에 생각하고 8월쯤? 그 후에 얘예요. 아 예, 얘도 그때 나오는 게 아니고 더 뒤에 기다려야. 아 아니 캡처되는 것도 딜레이가 당연히 있죠. 있는데 짧죠. 그냥 이거 보고도 게임을 해도 크게 문제 없을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은 제가 준비 드리고 싶은 그 샘플인데 받을 수 있으시면 얘 한 세트. 아 문쟁이 선물 받았다. 이거는 지금 출시를 한 건가요? 아직이요. 아 이거 출시 안 했어요? 남달이에요. 남한 걸 받았다. 사우트에만 지금 있어요. 아. 아직 팔고 있지는 않아. 플스 챙기는 거 있어요. 그게 아니 너무 많아. 마우스 패드. 아 마우스 패드. 이거 집에 티셔츠 입고 있지 않아요? 그쵸. 있어요? 네. 아 자주 입어요. 아 스피커폰. 예. 스피커폰이랑 그래 마이크요. 마이크랑 허브. USB 허브. 네. 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수 감사해요. 아 아니. 이거 새로 나온 건데. 네. 알리. 버튼 감은 굉장히
좋아요. 오. 카메라 찍을 때 뭐예요? 셔터 스피드 올려보실래요? 아 있네. 오 그렇게 안 심하나 생각보다. 몇 부터 눈에 보여요? 몇 분 일부터? 320이거든요. 조금 보여요. 조금. 이거가 지금 처음 발표되는 거란 말이에요. 엔비디아 G16에서 네르비2 기술은 원래 있던 기술입니다. 다이아크라고 벤큐에서 AD보드에 통합되어 있는 그 G16 모듈에서 그래픽카드랑 통신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구현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살짝 좀 약간 멀미 살짝 있어요. 벤큐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른데 생각보다 괜찮은? 오, 아 이게 진짜 잔상이 갑절긴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모니터랑 이거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이제 4.5인치도 아니에요. 24.1인치에 540. 저 ULM이 저 추후도 켜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모션 잔상이 사실상 거의 안 보이는 수준. 시험하려고 이걸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유리패드 이번에 출시하는 거고 제가 써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스카이패드보다 살짝 좀 부족한 느낌? 아까 보여줬던 하이브리드 패드 아티산 하얏트 오츠 같은 그런 느낌. 아티산이나 뭐 스카이패드에서만 살 수 있었던 걸 대기업들에서도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아! 어? 여기까지 오실 줄 몰랐습니다. 아, 저 제품 어떠세요? 아, 좋죠. 이거 모니터. 네네. 국내는 출시 예정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인증 중. 예. 아, 540 저것도 인증 중인가요? 예, 이제 출시할 겁니다. 아, 필요한 맞지 않지만 그래도 출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략 언제쯤? 한 달 반에서 두 달 사이 내에 대충 3분기 내에 아, 네. 제가 이제 저거를 직구를 할까 국내 출시 기다릴까 고민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우리 문재인님께서 빨리 출시할까. 의자는 지금 출시. 아. 네, 지금 온더웨이. 아, 먼저는 아, 저희가 되게 그냥 가죽에다 두꺼웠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근데 이번엔 메쉬로 해서 하단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되게 안정감 있게 잘 나왔어요. 오, 아까 한 자 맞았는데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른 의자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 이게 신형이에요. 이것도 뭐 나중에 되면은 선생님 방에 딱 이게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니 저희가 좀 더 좋은 정보 많이 전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왜 내 얼굴을 다 아는 거지? 오, 제발. 오, 제가 왜 제발이라고 했냐면 이게 MM712 무선 버전이잖아요. 이게 이제 프로 버전이고 이게 두 개 이제 다 안 나온 제품인데 그냥 무선 버전이 있는데 걔가 센서가 여기 있어요. 근데 그게 개선돼서 나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쉐이는 맛있거든요. 여기도 삼성 파워 센서 들어가고 센서 위치가 오 개선됐어요. 위치. 어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아, 아, 네. 비 와. 빨리 들어가자. 오우 씨. 잘 끈적한데요? 오, 끈적하는데. 오. 오, 어려 감도 좋고. 아, 이게 클릭 버튼이에요. 오. 아, 오. 아, 이거 좀. 아, 기가 막히네. 야, 굉장히 신박하네요. 오, 오, 요건 좀 끌릴지도. 파는 건 아니겠죠? 아, nice, thanks. Yeah. Oh, you are. Yeah. Nice. Awesome. I'm a big fan. Nice. What's your channel? iJoker. This channel. iJoker. Okay, yeah. Nice.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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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었어. ATP 찾아. 분명히 어딘가 있을 텐데. 그쵸, 유튜브도 많겠죠, 분명. 왜냐면 왔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ATP도. 아, 그래요? 다 살짝 근데 컴퓨텍스 하면 유명한 유튜버들 다 오기 때문에.